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다 해놓은 밥에 코 빠뜨리는 사람 많잖아.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지 마시고 답답하면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가면 되지. 네, 선생님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제 삼재띠 2021년도 신년 운세. 날삼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전부 다 사유축이 다 날삼재는 맞아요. 날삼재는 맞는데 삼재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삼재가 아니니까 네네. 뱀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동을 좀 할 거예요. 뱀띠가 올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은 정말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네. 이제 특히나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삼재라고 해서 그걸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하는 거는 해보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닭띠는 운이 복삼재라고도 하는 그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삼재라고 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올해 같은 경우 유금이라고 닭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 사주에 갖고 나오는 게 재물을 사주에는 달고 나왔어요. 내가 타고난 그 재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작년에 힘들었다고 그래서 올해 똑같이 힘들지 않으니까 방향을 좀 이왕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아래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무리 없이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된다. 닭띠가 사실 작년 8월 이후에부터 조금 운이 상승 기류가 타기는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이동이나 이런 게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 11월에서 12월 이 정도의 이동이나 이런 게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는 운이 따라온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삼재라고 해서 뭐 다 나쁜 거 아니라고 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삼재가 나한테 안 좋은 악재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게 삼재예요. 삼재 때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얼마 안 되니까 말이 별로 많이 안 퍼지는 거고 삼재 때 나쁜 거 많이 온 사람들은 난 삼재 때 안 좋았어 안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삼재 되면 다 안 좋은 줄 아는데 네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안 좋으니까 뭐 삼재가 나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것도 있으니까 닭띠들 아니면 뭐 소띠들 뱀띠 이런 분들 특히나 뱀하고 닭띠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해봐도 될 거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소띠가 조금 형국이 좀 답답하기는 해요. 재작년부터 삼재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작년에는 이동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동을 하시게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월해질 거고 네네. 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동이 이제 뜨거나 이동이라고 해서 좋다고 꼭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다 해놓은 밥에 코 빠뜨리는 사람 많잖아. 어렵다고 그러지 마시고 힘내세요. 힘내시고 답답하면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가면 되지. 모든 소띠분들 내가 나쁘다고 그랬다고 안 좋다고 그랬다고 정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도 많아. 많으니까 힘내시고 코로나 짱짱하게 이겨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